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. 그거를 이거 뭐 중요하니까 그다음에 시험에 나와요. 시험에 나와요. 우주 배경 복사. 복사라는 게 빛이죠. CBR이라고 그래요.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됐습니다. 그래서 1960년대 초기에 펜지아스하고 윌슨이라는 그 전파 천문학자가 이거 아주 우연히 발견해요. 커다란 그 전파망경이 계속 그 영하 270도 그 낮은 에너지에 해당되는 전파로 이 노이즈가 있어요. 잡음이. 그래서 이거 비둘기집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 망원경에 있던 그 비둘기집을 다 깨끗이 닦았어요. 그런데도 있어. 그 이상한 전파가 항상 이렇게 잡음이 퍼져 있다라는 걸 논문 썼는데 아, 그 쪽에 노벨상이 돼요. 그게 바로 우주 배경 복사였던 거예요. 그 이 사람들은 정말 우연히 발견한 걸 가지고 좀 속되게 표현하면 땡 잡은 양반들입니다. 그래서 펜지아스와 윌슨이 그 우주 배경 복사로 노벨상을 받게 되면서 빅뱅 우주론이 CC 우주론을 이기게 됩니다.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되니까 아인슈타인이 My biggest blunder. 야, 나 이렇게 당황해본, 이렇게 창피한 적이 없었어. 내가 왜 그때 우주 청력이 존재한다, 우주 상수얘기를 내가 뭐하러 했지? 하고 이렇게 후회하는 듯한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또 아인슈타인이 잘못된 줄 알았어. 근데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하시면 압니다만 우주 상수가 결국은 맞는 게 돼버렸어요. 거기서 인플레이션 우주라는 새로운 우주론이 나오게 됩니다. 그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그 양자 물리학과 결합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. 예, 이것으로 여덟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다음 시간에는 원자 에너지를 탄생시킨 양자 물리학이란 제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